우와, 비단벌레잖아? 와, 정말 예쁘다. 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까지 죽은 표본들만 봤잖아요. 자원관 전시관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여기엔 어떤 생물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가 말로만 듣던 수장고인가? 얼른 들어가 봐야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곤충의 건조 표본을 보관하는 곤충 건조 표본 수장고입니다. 와, 안에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좋아요. 박사님, 네. 제가 방금 디지털 수장고에서 비단벌레를 보고 왔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오면 직접 볼 수 있다고 해서 한 걸음에 왔어요. 근데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곤충의 건조 표본을 보관하는 수장고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하나하나 곤충의 건조 표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되게 신기하게 움직이네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본을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 신기해요. 그럼 저 빨리 직접 보고 싶어요. 네, 지금 찾고 있는 비단벌레는 멸종위기 1급 종이에요. 그래서 이 멸종위기 종이라고 하는 것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마침 여기 비단벌레가 있네요. 우와, 내가 찾던 비단벌레! 네, 한번 보시죠. 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름 그대로 비단벌레는 굉장히 화려한 이 외모 때문에 비단벌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비단벌레는 다른 나라에도 사실 비슷한 종이 분포에 있는데요. 동소명의 코리아나라고 되어 있죠. 박사님, 그런데 소똥구리도 멸종 위기종이라던데 여기에 혹시 있나요? 예, 지금 마침 바로 밑에 소똥구리가 생각보다 좀 작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보다는 좀 작은데 실제로 본 사람이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똥구리가 1970년대까지는 흔한 종이었지만 그 소를 방목하는 소가 없어지고 축사에서 소를 키우면서 딱 1970년대까지만 70년대 초까지만 표본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표본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군요. 여기가 무척추 표본 수장고구나. 아, 근데 여기 있는 건 왠지 다 징그럽게 생겼다. 무서워. 빨리 나갈래. 박사님, 아까 곤충 수장고는 다녀왔는데 여기는 어떤 수장고예요? 저희 오픈 수장고에는 다양한 표본을 실제 비슷하게 유사하게 재현을 해놨어요. 그렇구나. 지금 보는 거는 건조 표본 중에서도 이제 박태 표본이고요. 이 반대편에는 으침 표본이 전시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와, 이건 뭐예요? 물통인가? 이건 액체질소 탱크를 이렇게 구현한 거예요. 액체질소 탱크요? 그게 뭐예요? 액체질소 탱크는 -196도로 유지되고 있고요. 생물 소재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액체질소 탱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와, 엄청 신기해요. 한번 볼래요? 우와. 싸돌이! 거긴 위험해요. 여긴 어디지? 나 분명 전시관에 있었는데. 싸돌이, 여기 와서 환영해요. 여기는 국가 야생생물 소재 은행이에요. 저는 소재 은행에서 생물 소재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윤 연구사라고 합니다. 오, 은행이요? 자원관에도 은행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야생 생물 자원, 종자, 그런 생물 소재들을 보관하고 필요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면 분양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박사님, 그런데 이 뒤에 우유통 같이 생긴 건 뭐예요? 이건 우유통이 아니고요. 액체질소 탱크라고 한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생물 재원들을 아주 안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어요. 우와, 그럼 이걸 사용해서 보존하게 되면 보존 기간은 어떻게 돼요? 사실 뭘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길게는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주 짧게는 10년 정도까지 보존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존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면 저도 보존하게 되면 미래로 갈 수 있겠네요? 그건 잘 모르고 여기 있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뭐 살아있는 생물체가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아, 그렇구나. 싸돌이, 그럼 직접 액체질소 탱크에 수장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직접 해볼 수 있나요? 네, 직접 해볼 수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손가락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원래 손가락이 없거든요. 와, 축하해요. 따돌이가 한번 직접 해보세요. 네, 제가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팔이 짧아서 도와주세요. 아, 자, 성공! 넣는 김에 제 아이스크림도 같이 넣어도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나중에 꺼내 먹으러 오세요. 네. 와, 실내에서 이렇게 푸릇푸릇함을 느낄 수 있다니. 아, 너무 좋다. 따돌아, 안녕. 어? 누구세요? 저는 소재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이웅 전문위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현재 실내 공기 재정화 효과 있는 자생식물들이 실내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지금 실험 장치입니다. 자생식물? 자생식물이라는 게 뭐예요? 자생식물이라 하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저절로 나서 자라는 식물을 말합니다. 저도 지하철 같은 데에서 본 것 같아요. 보통 지하철에서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심어 가꾸진 않고 외국에서 도입한 식물을 가꾸고 있는데 이제 저희 자원관에서 실내에서 잘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급하고자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얼른 실험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박사님, 박사님! 왔어요? 박사님 덕분에 자연의 보물창고인 국립생물자원관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왕 온 김에 새랑 야생동물에 대한 기획전인데 한번 가볼래요? 어떤 기획전이에요? 한번 갈까요? 네! 우와, 박사님, 이건 무슨 기획전이에요? 여기는 새 둥지를 통해서 다양한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적응하고 있는지 표현한 기획전이에요. 우와, 정말 다양한 둥지들이 있네요. 이쪽에서 좀 특이한 둥지를 알려드릴까요? 네. 우와, 이건 무슨 둥지예요? 여기는 둥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 한번 방울새 보실까요? 이건 무슨 털이에요? 새털인가요? 둥지를 만들 때 방울새는 본인의 털뿐만 아니라 포유류의 털을 갖고 와서 둥지를 만드는 재료로 쓰고 있어요. 이번 특별전은 2025년 5월 달까지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해요. 얼른 와서 보세요. 박사님, 여긴 무슨 전시실이에요? 여기는 야생동물 흔적에 대한 기획전이에요. 흔적이라고 하면 발바닥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오, 맞아요. 발바닥뿐만 아니라 배설물, 털 같은 걸로 우리 주변의 야생동물이 어떤 동물이 있는지 추적하고 여러분 어떻게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한 거고요.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시로 풀었어요. 저 28차 기획전 흔적은 올해 이번에 새로 오픈을 했고요. 내년 2025년 8월까지 오픈할 예정입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